게 너무 땡긴다 해가지고 맛집 검색하다가 장칼국수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숨은 맛집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 결혼식 때 축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오빠한테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난 자신이 없어. 아니야 오빠 잘하잖아. 아 아니야 나 무대 공포증 있어. 안 한다면서 또 축가 뭐 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리스트들은 있지 원래. 오빠가 지금 부르면 구독자분들한테 정해주러 가자. 뭐가 더 추천? 괜찮은지. 추천. 첫 번째 임영웅님의 나만 믿어요. 굳은 비가 오면 아 나 알아.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두 번째 좀 낮은 거. 성시경님의 두 사람.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난 이거 좋은데? 근데 앞에가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어. 계속 잔잔해가지고. 맞아 그거 그러지. 세 번째 이석훈님의 뭐 몇 가지 이유? 아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네 번째 요즘에 멜로망스 인기 있는 거 사랑인가봐.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이거 너무 높지 않니? 근데 좋은데 너무 좀 높아. 좀 불안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기 있다. 펀치님들의 추천을 받아보자. 이거 말고도 괜찮은 노래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엄청 많은데. 여기 도리깨 마당이라고. 콩국수도 하네? 그러면 얼큰 장칼국수 하나요? 지금 여름이니까 콩국수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만두. 그래. 짠! 맛있겠다. 간만 줘볼까? 설탕. 이건 흑설탕은 얼마 안 달아. 흑설탕보다. 그래? 이런 거 설탕 맛이지. 먹어봐. 어때? 진짜 얼큰. 나도. 오. 뜨시 뜨겁고 시원하고.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것도 맛있다. 나는 근데 좀 더 달아도 될 것 같아. 와 엄청 크다. 지금 날씨는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다 맛있는 것 같아. 다 너무 맛있다. 뜨시 아따가따 해야 더 맛있어. 그러니까. 국물 엄청 고소해. 여름이 온 것 같아.
약간 된장이라 해야 되나? 구수한 맛이다. 야, 김치 좀 올려줘. 더 맛있어? 그지? 진짜 완전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김치 좀 올려줄 수 있겠네.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진짜 맛있지? 아, 너무 맛있다. 다 테이크아웃 맛있겠다. 네네. 여러분, 이거 할리스 준비했는데 이거 거기 계신 직원분께서 서비스 선물로 주셨어요. 펀치님이셔서 서비스로 주셨고. 이거는 딸기 치즈 스윗 박스. 와우. 맛있어. 맛있는 편. 오, 딸기 왜 이렇게 맛있어? 끝물인데 딸기 맛있다. 와, 맛있다. 아, 치즈 맛이 너무 많이 나서 별로면 어떡하지 했는데 괜찮다. 응. 적당하네. 엄청 커 보였는데. 둘 이렇게 몇 번 하면 없어져, 그럼. 이거 새로 나온 신세한 녀수. 제 거는 딸기 치즈 케이크 할리치노? 할라피뇨? 할리갈리? 뭐야? 할리치노? 할리치노. 샤인머스켓 봉봉 스무디. 여기 위에 샤인머스켓 아이스크림 들어있는데 살짝 녹았어요. 맛있어? 우와, 완전. 이것도 맛있네. 근데 이게 너무 맛있네. 이게 너무 맛있다. 근데 과자 맛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내가 아까 이거 음식 나오면서 먹었거든? 존 맛있었어. 이거 그거 전병. 그냥 전병 과자네. 맛있다. 나 외화스 좋아하는 거 알지? 그 비슷한 맛이네. 근데 훨씬 바삭해. 이거 그냥 보이면 한번 사먹을만 하다. 자, 딸기 먹어봐. 괜찮지? 아니, 크림이 많이 안 든 것 같은데 되게 맛이 많이 나. 크림 맛이. 과자가 얇아서 그런가? 무한히 들어갈 각이다. 이거. 이거는 부드러운 쿠키앤크림. 어떨지 먹어볼게요. 맞아, 안 돼. 왜? 이거 약간 투썸에 떠먹는 아이스박스 그런 느낌 같다. 와, 달다. 나 지금 한 번은 맛있다. 떠먹는 아이스박스보다 더 단 느낌? 오레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우와. 아, 난 너무 단데? 안 달아? 달아, 두 번째부터 달아. 비교할 게 아이스박스밖에 없어서. 이게 너무 오레오가 너무 위에 많이 올라져 있고, 그거는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 좀 있거든? 근데 이건 빵 먹는 느낌?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인데 이거는 케이크 먹는 느낌이에요. 남겨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좀 딸기 잼 맛. 그러네. 살짝 난다. 은은하게. 뭐야, 우리 지금 케이크 이거 맞아? 할리스 맛있다. 할라피뇨라며. 꿈꿈꿈 나를 원해. 주먹은 굉장히 원해.
그냥 냄새 합격인데. 여러분 냄새 맡아주세요. 와, 두 박스. 신상이 두 가지 나왔는데 다 먹어봐야지. 반반 안 팔아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오분바 자사. 이게 치즈바 자사. 이거는 소스가 따로 없고 이렇게 이거 러블링 소스라고 이렇게 먹는 거 없나 보다. 빨리. 아, 맛있겠다. 아. 순살이랑 윙봉이랑 그냥 오리지널 이렇게 했는데 군내는 순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살이 쌀이기 때문에. 와, 일단 소스 없이 집었는데 부드러워. 짠. 약간 좀 짜다. 그러니까 무슨 간이 돼 있다. 와, 살 진짜. 와, 야들한 거 싫어. 엄청 바삭해. 겉바속촉. 아. 잘 어울린다. 맛있다. 근데 이거는 신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원래 파는 그런 느낌? 그치? 이거 소스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다. 맛있어. 불어이까심. 치즈바사사. 이거랑 기본은 똑같은 듯? 맛있다. 근데 내가 아는 그 치즈 맛이야. 근데 치즈 맛이 강하진 않다. 가루 많이 뿌리신 데 먹어봐. 와, 나 뭔가 부족해서 가루를 먹어야 될 것 같아. 가루 맛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소스를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좋아하다. 그럼 가루 짱 많지롱. 와, 이거 근데 한 조각이 왜 이렇게 크냐? 양품? 아, 진짜 근데 살이 정말로 진짜로 국내는 먹을 때마다 말 안 할 수가 없어. 국내는 순살. 맛있다. 냉정하게 그렇게 막 새로운 치킨이다 그런 건 아니야. 맛있다 소스. 국내를 볼 때마다 이거는 식단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너무 반가운 음식이에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지만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된다. 그래도 확실히 치즈가 더 맛있긴 한갑다. 이렇게 많이 묻혀서. 와, 진짜 순살 크기. 거의 더 바삭하니 맛있지. 소스가 없다는 점. 애플워치 샀어요, 여러분. 알지? 화면 터치도 돼? 당연하지. 와, 예쁘죠? 좀 감지 나지 않니? 아, 잘 모르겠어요. 기능이 돼서 이거를 왜 차야 하는지. 이거를 차면 일단 운동할 때 심박수라든지 휴식 시간이 짧아지고, 왜냐면 그 지그재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심박수가. 근데 휴식을 많이 하면 이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바로 휴식을 짧게 갖고, 내가 오늘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원형 그게 있어. 그걸 채우려고 하면 막 더 하고 싶어지고, 또 일단 예쁘고 예뻐서 그냥 갖고 싶었어. 잘했어. 내 돈으로 샀는데 왜? 내가 뭐라 했는데. 여러분, 저희 시장 가요, 시장. 송정역 야시장.
지금 7시 반 정도 됐는데 맛있는 거 많다 해가지고 도착. 짠. 와 예쁘다. 그러니까 어디가 유명하니? 어 갱소년 갱소년 오빠 여기 여기 갱소년 뭐야? 여기 재미? 어 여기 갱소년 이게 어 이거 딸기다. 딸기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우와 우와 이거 우와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시원한 거야. 젤리 좋아하죠? 젤리. 우와. 감사합니다. 오빠 먹어봐. 나 먼저 먹어? 오빠 좋아하잖아. 어, 감사합니다. 맛있어? 이건 내 거다. 맛있다. 젤리로 사자, 젤리로. 코도랑 오렌지랑 키위랑 파인애플 들어있어요. 어? 우와. 우와. 딱 좋다. 어.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맛있어. 어 여기는 다 떨어졌다. 여기는 또 맛있다. 와 근데 이거 엄청 맛있어 보여.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마늘 식빵. 응. 아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네. 중요한 것 다 떨어졌나. 응.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수수. 수수. 아쉽다. 크럼버 이거 먹어야 돼.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재료가 떨어지려니까 끝났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양배추, 쑥주, 김치를 삼겹살로 말아서 구운 겁니다. 생쑥주 바로 구기 때문에 아삭하게 맛있어요. 5시간 끝나면 되잖아요. 이거 맵기는 어느 정도예요? 신라면 매운맛 정도 되는데 입이 아주 깔끔해요. 아 그래요? 어. 맛있겠다. 그 떡볶이랑 닭발은 처음이다. 아니, 아, 여기는 닭발도 맛있어 보인다, 좀. 뜨거워? 바로 먹어. 좀 집에서 한 맛이다. 아, 매워, 매워, 근데. 어, 맛있어. 아, 닭발이. 어, 여기선 좀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처음이야, 나.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먹었다. 아, 양념은 맛있거든. 나 이 식감이. 맛있어. 이게 뭐야? 같이 먹는 건가 봐. 응, 부추 올려가지고. 자. 어, 맛있겠다 이것도. 소스 맛있다.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숙주가 있어서 식감이. 아, 맛있어. 좀 일찍 와야 되나 봐. 뭐, 사람 엄청 많은 줄 알았어. 아. 와, 다 먹었다. 이제 뭐 먹지? 닭꼬치. 꼬지. 베스트 4개
먹을게요. 데리야끼, 양념치킨, 순한맛, 바베큐 맛, 양파 맛 이렇게 해요. 치킨 한 마리인데 이거? 너무 맛있다. 약간 살이 어떻게 이렇게 야들거리지? 그러니까. 맛있어? 여기 초코파이랑 다쿠아즈도 파는데 먹으려고 했더니 여기도 닫았고요. 제가 계란밥 이게 먹고 싶어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닫았어요. 아, 여기 꿀타레도 먹고 싶었는데 닫았고. 아쉽네. 우와. 이게 맛있을 것 같지 않니? 그냥 마늘냄새 짱이야. 이거 맛있다, 맛있다. 부드러운 거. 맛있어. 맛있다. 맛있지? 어. 와. 맛있어. 우와. 엄청 폭신폭신한데? 여기 빵 잘한다. 자. 와. 여기 맛있다. 거의 진짜. 거의 인생 카스테라. 그니까. 아, 식빵을 먹어봐야 되는데. 그니까 식빵 맛있겠다. 이건 이렇게 적셔 먹어야 하거든. 뭐가 더 맛있어? 난 원래 카스테라 파인데 이게 너무 맛있다. 젤리. 오, 지구 젤리 같다, 그치? 귀여워. 파인애플. 어, 맛있다. 파인애플 자세히 보이면. 와, 좋아하는 젤리랑 과일이 다 있다니. 키위. 키위. 어, 키위 잘 보여. 퍼포기처럼 막 확대돼서 보여. 키위 맛있다. 파 맛있는데? 오렌지. 그냥 과일 맛 젤리랑 급이 달라. 이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딱 있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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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케이, 나는 키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포도. 좋아. 좋아. 그래? 원하는 거야? 어. 진짜 맛있네. 아, 아껴 먹자. 아껴 먹자. 멀어가지고. 얼큰하니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 인정. 불닭으로 더욱 화끈해진 고기짬뽕. 오빠 이거 맵기 3이야.
액상 소스. 일단 하나 다 넣고 3분의 1. 와, 매울 것 같아, 진짜. 와,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꼭 매워봐. 일단. 끝. 아, 매운 냄새. 고기 같은데? 고기가 생겼는데. 엄청 많이 들었다. 와, 면 오동통한 거 봐. 맵다. 매끈 맵다. 한 끼하고 3분의 1만 했는데 이 정도면 다 넣으면 절대 못 먹어. 와. 면이 통통하니 맛있다 진짜. 라면이 맛이 없긴 힘들잖아. 응. 맛은 있는데 또 사 먹을진 잘 모르겠어. 좀 아쉬움이 있지. 응. 뭔가 아쉬워. 나도 그만하려고 그래. 차라리 진짬뽕이 훨씬 나은데. 불닭 시리즈 중에는 조금 좀 기대 이하? 짬뽕이라기보단 그냥 맛있고 매운 라면. 와, 진짜 맵다 좀. 아, 땀나. 웬만하면 땀 안 나는데. 아, 벌써 끝났네. 맛있지?